이번에는 구성에서는 꽃이 뭐가 있냐면 취기라는 게 있어요. 취기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매년 자기 운세를 변화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 이게 구성에서는 취기라고 그래요. 취기라고 하는데, 취기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궁에 뭐가 오냐면, 3이 와요, 3이. 3이 오면, 여긴 4가 오고, 여긴 5가 오고, 여긴 6이 오고, 여긴 7이 오고, 여긴 8이 오고, 9가 오고, 1이 오고, 2가 와요. 이거는 이제 급한 거니까 이거 먼저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항상 5의 반대 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안파라 그래요. 그리고 올해가 진년이잖아요. 진의 반대 글자를 파살이라 그래. 요걸 파살이라 그래. 요걸 파살이라 그래요. 파살. 그래서, 자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은 어디냐면 서쪽이야. 이 방향은 동쪽이야. 이 방향은 그러면 여기 뭐가 되나? 서? 그래서 서북관이 돼. 누구나 올해는 이 방위를 4km 이상을 가시면 손해를 봐요.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게 3년? 3년, 6년, 7년, 3개월, 6개월, 9개월, 요 안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경우의 수가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 학문이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나 날짜 잡을 때 이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그건 공공연히. 이제 한국에는 뭐 넘어온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 안 돼요, 이쪽 방향 안 돼요, 이쪽 방향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자기의 본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명성을 도와주는 방위로 가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자기 본명성, 그럼, 1이잖아요. 그죠? 1이죠. 그렇죠. 동쪽은 안 좋아요. 이쪽은. 동쪽은 간혹, 이게, 이제 이쪽에 생기면 이게 뭐야. 시작, 이게 원래 무슨 부분이냐? 시작부냐. 시작함이 좀 불편하다. 시작함이. 좀, 아, 뭔가 이게, 뭐 아마 10번을 시작하는데, 뭐 4번밖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한 요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거리는 4km예요. 4km 이상 갔을 때 문제가 생겨. 4km 안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도 우리가 보통 4km 안에 이사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날, 아무 시, 아무 패턴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날짜도 필요 없고, 뭐, 시간도 필요 없다. 4km 안이라고 하면. 4km를 벗어나면 이거 뭐 어떤 기운을 이때부터 받는데요. 뭐 그걸 책에는 뭐 이상한 많은 설명을 해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4km를 벗어나면 건강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사건사가 생긴다. 근데 그건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옆에 친구 집에 갈 때는 날짜도 안 보고 가고 시간도 안 보고 가는데 4km를 벗어나는 친구에 대해서는 만남도 사실 이렇게 방향을 중요시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죠? 이해했죠? 그러면 본인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이면 1은 수예요. 6은
금이야. 7도 금이야. 그러면 8은 토야. 그러면 9는 화야. 이런 이렇게 오행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일입장 속에서는 어디로 가장 좋냐면 6으로 가는 게 좋아. 6이나 7. 그럼 6은 여기나 여기야. 그럼 6은 어디냐? 이게 동북간. 그렇지. 동북간. 여기는 정남. 저로 가는 거야. 그러면 1로 가면 이땐 또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7이라는 상의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은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을 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행을 가시면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7일 위엔 기타, 여기에서 기타 위에로 걸려드는 방향은 없어요. 이게 본명서 1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위가 좋다. 그게 20일하고 24일인가 이때 제가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는데, 그 날짜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언가를 취하는데 보통 여기서 한 3시간을 머무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3시간을 머물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목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욕을 하면 건강해진대요. 수명장수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냐? 가져올 게 있다. 뭘 가져오냐? 물, 나무, 흙이야. 요걸 가지고 오면 물, 나무, 흙 가져오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주가 관다예요. 관다면 설명을 해봐요. 관이 많으면 첫째 왕따다. 누구나 똑같아요. 두 번째 대인기피. 세 번째 그다음 뭐냐면 자동차 운전을 조심해라. 사고가 잘 난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를 회상한다. 보통 관다사주가 이래요. 내가 이거를 자꾸 찍게 의심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식하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야. 이게 수업이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재미가 없어. 내가 이걸 그냥 제끼고 할게요. 이 관다가 많으면 이런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누구 앞에 이렇게 뭐 나서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나도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팔자인지 모르지만 이 원래 관다는 이게 좀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고, 관다자들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모임에 가면 어울리질 못해. 그냥 혼자 있어. 놀지 못해. 왜냐면 그게 불편한 거야. 괜히 저 사람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견제하는 것 같고, 뭐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는 거야. 그게 아주 최악점이야. 이게 관다의 사람들이 그러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관인데, 그러니까 어떤 압박이 확실히 오면 폭발을 한다고. 그럼 뭐냐면 순간적인 폭발성 기질이 있어. 안 살아. 이게 여자가 왜이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딱 참다. 그때 뭐야? 안 살아. 이게 그냥 입에서 확 나오는 거지. 안 살아. 극단의 설정. 자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다가 막 뭐 기문이 있거나 원진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뛰어내려버려. 아이씨, 뭐 그만 살지. 근데 자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뛰어낼 때 괜찮냐? 그러니까 그 밑에가 하얀 파란 잔디밭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멘탈이 딱 들어올 때는 그렇게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관다자들은 이제 사주를 감정할 때는 그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관, 예? 네? 권위, 이제 권위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권위적인 부분보다도 그리고 그것 무시받는 걸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 무시받는 걸. 아, 쟤, 씨. 끝까지 참는데, 아, 저거, 씨, 아니다. 이런, 그러면 그 이제 폭발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안 해. 나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뭐, 더 뭐 하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게.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관다가 또, 만약에, 아, 뭐라 그러죠? 포기할 때는 확실히 포기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개념은 이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 좋은 점은 뭐 불쌍한 사람, 최근 지식인 말이죠.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 이것도, 저것도, 뭐, 아이씨. 니 팔자나 내 팔자 왜 지랄이냐.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더럽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우리 모임, 그때 모임에 오셨던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더라고요. 모임을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사주 공부라는 건 저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구나. 많이 모여서. 몇 달 안 공부한 것 같은데, 뭐, 편인이 어떻고, 뭐, 식상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저거 몇 개월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몇 개월 안 한 사람이래. 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공부라는 거는, 우리 이쯤 나이가 되면, 대화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 이건 한 사주를 놓고, 몇 번을 보고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빨리 실력이 늘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 뭐, 이렇게 여기, 뭐, 모임, 이, 숙명상이 잘하는 일인데,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대화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더라고 해서, 아, 저거는 좋은 방법이다. 저걸 배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사주를 하든 이렇게 되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요. 혼자는 못해요. 아, 저는 혼자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 했는데 여러 사람 거치긴 했지만 혼자 했어요. 근데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게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고 출발은 이렇게. 근데 거쳐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들어보고 들어보고 결국에는 뭐야? 하나를 자기 거를 만들긴 만들어. 그럼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이걸 다 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런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사주를 놓고 사실은 이렇게 토론식으로 해야 돼.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잖아요. 이제 뭐 무술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 어떻게 통변하고 그냥 정인으로만 통변할 거냐 뭐 물상으로 통변할 거냐 이게 각기 아무튼 격국으로 얘기할 거냐 이게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자기가 피하지 말고 들어서 그거를 자기 거 한 상태 속에서 통변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만약에 이 길을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아 짧은 시간에 빨리 흡수하는데 혼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승명선생님을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니고 심리 쪽에는 상당히 참 어찌 보면 상당히 고수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이 절터가 또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이 앞에 물이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그냥 저는 풋을 한 10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본 자리 중에서는 100점 자리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산이 골곡졌어요.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기서 뭐 무슨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람이 센 바람이 흘러.
거기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장목이. 근데 이게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 바람 때문에 죽은 거야. 그 바람이 그 강한 거야. 그래서 그 고기 부분은 원래 그런 쪽에는 원래 안 사는 게 좋고,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가 센 사람. 기가 센 사람이 살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이나 종교인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사주가 보통 뭐 평균적으로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면 진짜 부자로 잘 살죠. 결국에는 이 앞에 물이 흐르고 바위가 있고 이 형태가 되면 이 터는 대단히 좋은 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오셨다 가시면 편안해지고 마음도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는 뭐로 돼 있냐면, 뭐로 돼 있냐, 자석으로 돼 있죠. N국, S국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 이거를 인간한테 전달하는 매체는 바위야. 바위. 그래서 좋은 바위를 찾아서 그런 곳에서 뭐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생? 금생,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금생? 뭐가 돼요? 근데 금수. 수가 피야. 그럼 뭐가 맑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극단의 표현, 아, 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다. 근데 그 기운 자체는 탁한 곳이 아니고, 맑은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모임을 갖거나 이러면 뭐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여기 떠나서 각자 자기 본명성을 구해보세요. 자기 본명성.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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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의 본명성.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요 저기도 1이고 6, 8, 1, 그 다음에 뭐죠? 6이에요? 어. 저 아가씨는 뭐죠? 제가 6. 아, 거기도 6이야? 어, 그럼 다 6이네? 다 6이네, 그죠? 다 6이에요. 다 6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3, 4, 5, 6, 7, 8, 9, 1, 2. 6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는 거예요. 1로. 6이죠. 자, 6일 때 6이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어디로 가라? 7. 그 다음에 8. 8. 여기도 갈 수 있죠, 그럼? 그럼 7이라는 상의하고 8이라는 상의를 가게 되는데, 7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금전, 재물, 애정. 이게 100점이다. 돈, 명예, 권력 이런 쪽으로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본명성 6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남쪽은 어디죠? 제주도. 제주도잖아요. 근데 여기 가는데, 여기를 보통, 아, 원래는 하루 전에 가는 게 좋고, 이게 또 시간이 있어요. 하루 전에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뭐, 부득불 간다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보통 아침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그 위치에. 그럼 도착하셔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목욕도 하고, 또는 뭐냐면 그쪽 여행을 보고, 그쪽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의 공기를 내가 흡수를 해와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 흡수를 해와라. 그러면 이러한 의미의 어떤 소득을, 기운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꼭 갔다 오시면 좋겠어. 이따 날짜는 내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가 있냐면, 자, 줄게요. 하나, 두 장, 이렇게 할게요. 네, 한 장씩요. 두 장, 네 장, 또 있나요?
관료대.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뭐 이거 구성판이야 이게 올해 구성판이고 이걸 갖고 이제 1월, 2월, 3월 사는데 4월 달에 보니까 맨 위에 연반에 있는 숫자하고 4월 달의 숫자하고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라요? 자, 2024는 갑진년하고 3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박스를. 4월 달에 와보니까 구성수가 어떻게 똑같죠?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이때 뭐냐면 기운이 강하다, 몰려있다. 그래서 이때 취기를 해라. 이때 가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취기일이 4월 11일, 20일, 29일. 그냥 뭐라고 되면 사시야, 사시. 뱀사시. 사시면 오전? 오전 11시 정도. 그러니까 오전 뭐 8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 여기에 도착을 하셔서 머무르셔서 식사를 하거나, 아, 거기서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다요. 거기서. 근데 이제 갈 때 조건이 있어요. 갈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갈 때 자기 몸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목걸이, 뭐 귀 꽂히는 거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팔찌. 이런 팔찌. 이런 거는 내 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치아야, 치아. 자기 이. 두 번째 좋은 게 머리칼.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면 좋아. 가지고 가서, 거기 간 장소에,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묶거나, 거기에 두고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고 오면. 그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뭐, 산소의 기운, 뭐, 기운이 통한다, 그런 것처럼, 나의 물건이 어디가 있는 거야? 명당터에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내 몸으로 온다, 안 온다? 내 몸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몇 년 했는데 효과를 본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꼭 많아. 그래서 유독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승진이 안 된다. 내가 승진이 안 돼. 직업운이 안 좋아. 뭐 학교가 안 돼.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서 뭐 그쪽에서 한 3, 4시간씩 이제 머무르 있다가 오시면 효과로 있어. 근데 올 때는 뭐를 갖고 오냐? 가지고 갔으니까 올 땐 가져올 게 있다 그랬죠. 아까 뭐? 머리카락, 뭐죠? 나무, 흙, 그 다음에 물. 네, 물.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오는데, 물은 뭐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뭐 갖고 오는 건 갖고 오고, 가지고 올 때 까만 봉지 있어요. 까만 봉지. 봉지로 가리고 와야 돼. 그걸 왜 그러냐면, 어쨌든 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고서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내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방향에다가 원래는 하루를 두었다가 드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었다가 드세요. 드시면 좋아요. 건강, 뭐. 이게 뭐예요? 물이, 그건 뭐예요? 또. 피, 이렇게도 해석을 하니까, 물이니까. 피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재물도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나무는 보통 심죠. 보통 자기 집에 심기도 하고, 아니면 정원이면 아니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우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죠? 흙. 흙은 집에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무시는 침대라고 하는 머리맡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뭐, 이걸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취기를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구성에서 이거 하나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구성의 꽃이라고 해요. 그 이거 배운 사람들은 이거 꼭 지켜요. 꼭 지켜요. 뭐 작년인가 언젠가는 내가 어느 분한테 어디가 취계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되는 비가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는데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서 취기를 내가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이걸 처음에 내가 했을 때 저 강남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을 취기를 추천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취기는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자, 왜? 자, 6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죠? 1로 갈 수 있죠? 1로 갈 수 있어? 그죠? 1로는요? 1로도 갈 수 있어요. 6에 8도 갈 수는 있어요. 이게 토생금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을 가면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다요. 그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시거나 이쪽을 가시는데 8은 조상이에요. 남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비뇨기 계통이 좋아져요. 세 번째,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이건 뭐 임신 가능. 다음에 네 번째, 묵었던 부동산이 있어요. 안 팔려요. 그럼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